선생님. 네. 제가 이름들을 호명해 드릴게요. 메모하고 네. 부탁드릴게요. 네. 김호중. 김호중. 미스터 트롯 스타님들이네. 임영웅, 정동원, 이찬원, 장민호. 장민호. 장민호 씨 본명은 장호근입니다. 아, 예. 영탁. 박영탁 씨. 네. 김희재 씨. 김희재 씨. 몇 분이야? 1, 2, 3, 4, 5, 6, 7인이네요? 네, 이분들 중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운이 가장 좋을 것 같은 사람. 이제 조금 지금도 많이 피어 계시지만 더 좋을 수 있는 분을 꼽자고 하면은 딱 한 분만 꼽아주신다면? 딱 한 분만. 물론 다 좋겠지만 네. 그 중에서 근데 이제 임영웅 씨나 박영탁 씨나 이제 그 진선미라 그러죠. 그 분들 다 이제 기본적으로 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 이제 기본적인 라인은 가지고 계시지만 이 진선미 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싶은 게 이분들은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계속 상승세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서 꼽을게요. 왜냐면 저는 호중 씨로 봐요. 호중 씨로 올해 하반기로는 봐요. 왜냐면은 아까 제가 점사 내용에서 내 노래가 나온다 그랬어요. 호중 씨만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피디님이 신곡이라 그랬죠. 우리는 네. 신곡이라고 하죠. 그 노래가 참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흐름이 너무 좋고 근데 장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가수의 자리도 그렇지만 이분은 다른 이제 이 가수 말고도 다른 쪽에 일로도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분도 당연히 바쁜데 이 파트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. 몇 가지 일을 겸해서 한다. 장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이고요. 희재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봤냐면은 붉은 장미꽃으로 봤어요. 근데 이 장미꽃이 피는 시기가 아직은 안 되고 올해도 지금 인기도 많고 다 좋지만 내년에 가면은 더 많이 활짝 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내년으로 넘어가서 희재 씨는 더 좋을 것 같아요. 내 입지를 굳히는 지금도 충분한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지만 그래서 올해로 본다 그러면 이 7인 중에서 하반기로 갔을 때 빛날 수 있는 분은 저는 이제 호중 씨로 보죠. 그리고 제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정동원 군의 이제 팬이신 것 같아. 변성기 겪을 때 목 상하지 않게 좀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. 그런 분이 계셨어. 참 그 마음이 얼마나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댓글을 그렇게 달아주시고 제가 정동원 군 아직 사진을 보지 않았는데 왜 안 봤냐면 아직 발전해 나가고 성장하는 아이라고 저는 봐요. 그래서 저 점사를 봤을 때도 뭐 15세 미만이거나 건강에 크게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아이들 점사를 많이 안 보거든요. 어떻게 선택하냐는 무한하게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정동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정동원이라는 아이를 지금 모르는 사람이 몇이 있겠어요. 그죠? 그러니까 너무 잘 될 이제 분이고 아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살짝 얘기는 뺐어요. 근데 동원군 같은 경우도 엄청 바쁘고 지금도 되게 잘 되고 있죠. 내년이고 후년이고 이분은 이렇게 쭉 이렇게 갈 거고 너무 멋있어요. 멋있는 아이로 되게 잘 자랄 것 같아요. 네,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.